민주당이 박진 외교 장관의 임결의안을 강행했다. 영국 조문 외교, 뉴욕 유엔 외교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엉터리다 못해 악랄하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정통 좌파 정당 정의당조차 외면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MBC의 사실 왜곡, 변조라는 미증류의 범법행위에 민주당조차 가담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들먹이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대통령의 발언 중에 미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은 일절 언급이 없다. 발언의 맥락상으로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 최고의 소리 전문가 서울대 교수의 분석을 보더라도 쪽팔린다 는 말 이외에 어떤 비속어도 없다. 그런데 MBC는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엉터리 자막을 깔고 방송했다. 국민을 속이고 미국을 속이려 한 것이다. 그것이 언론의 자유인가? 자유 언론의 나라 미국에서도 와곡,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가공할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정부는 물러서지 말고 진실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절대로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